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착하구나 듣기 30만원. 착하구나 듣기 30만원. 작가님, 작가님? 작가님을 만나게 되면 어깨를 주물러 드리겠습니다. 여보세요? 응. 뚫어봐 작가님 바꿔. 썸네일로 갑자기 올라가는 거 아니죠? 아니야 뭔 소리야. 응. 여보세요? 응. 웅겨라. 개새끼야. 우리 웅겨라 할래? 아 진짜 새끼 아니야 진짜. 나 괜히 유튜브를 포기한 걸지도. 뭐라는 거야 갑자기? 왜? 아니 저 작가님이랑 바꿔. 어? 작가님 바꿔. 너 요즘 왜 이렇게 센치해졌어? 인생이 힘들어? 너도 안 힘들진 않잖아. 그치. 취했냐? 취했겠니? 안 취했으면 작가님 좀 봐줄래? 오케이. 여보세요? 응. 작가님 바꾸라고. 작가님 바꾸는 게 어렵냐? 여보세요? 응. 작가님. 응. 작가님 저는 어때 보여요 심성이? 응. 너 작가님 성대모사 그거밖에 할 줄 모르냐? 아 진짜! 아 나 엄청 맞아! 아 진짜! 아 진짜 제 여보 그게 아 개새끼야! 나 맞추라! 여보세요? 응 꽈뚜로 핸드폰 아닌가요? 응? 아 제발 작가님 좀 바꿔줘. 뭐라고? 깜짝이야. 뭐야 이건 또. 여보세요? 응. 작가님. 응. 작가님, 제가 저는 어때 보여요, 신성이? 씨발. 아, 진짜. 저 작가님 성대모사 그거밖에 할 줄 모르냐? 하셨어요? 작가님 밥 사드릴게요. 뭐 드시고 싶으세요? 아 제발요! 30만원이라고요! 작가님 제발요! 아 진짜 뭐하냐고 둘이! 재밌냐고! 아 진짜 짜증나!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와장을 따라하는 꽈뚜룹을 따라하는 와장을 따라하는 꽈뚜룹에게 수근. 아! 전화 왔다. 여보세요. 이쪽에서 먼저 걸어도 말 안 할 거예요? 작가님. 저 심성이 어때 보여요? 작가님 저 착해요? 착하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? 저 안 착해요? 저 착해요? 웬니니 여보세요? 작가님 트름 멋있 트름도 멋있 트름도 멋있어요 작가님. 저 착해요 작가님. 작가님. 욕 한 번만 할게요. 여보세요.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카카오톡 확인 바람. 웬니니 착하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? 제발. 드럼도 어떻게 번갈아서 하냐고. 진짜 짜증나.
웬일이니? 왜또 전화하는데? 끝났잖아. 진짜 뭐예요? 왜요? 30만원 받고 싶으세요? 받았는데? 그래요? 뒤질래? 진짜? 어떻게 그렇게 치졸하고 쪼잔하게 굴 수 있냐? 저는 사실 어떻게 고맙고 죽으라는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. 아니야. 너 마피아지! 이 새끼! 이 새끼! 너! 접시에 코맞고! 야! 아니... 잠깐만 슬슬 슬슬 저희 엄마가 보고 어떻게 남의 아들 막 죽이냐고! 네, 꼬르비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접시물에 코 박고 죽으려고 몇 번 노력한지 알아? 아니... 접시물인데 너무 얕아서! 전 진짜 코를 안 들어가더라고요! 응? 미안하다, 들어봐. 쌤쌤, 씨... 야야야, 기분 불안한 아버지 말씀들 듣고 허리 병원 가라, 야야. 아, 작가님 말 잘 들을... 여보세요? 은별아. 네. 이겨서 하는 말이지만 너 착해. 뭐? 이겨서 하는 말이지만 너 정말 착한 친구야. 족가! 말씀이 너무 시끄러워서 개지만 제가 잡을 수가 없네요. 왜 자꾸 괴롭혀? 끝났잖아! 다 놀렸잖아! 오, 왜? 이거 좀 놔라. 이 개 배꼽에서 난 냄새가 이게 왜 안 씻은 거니? 아, 저 제발. 아, 저 왜? 몇이야? 시작법은 클릭 좀 따줘. 왜요? 너 효도한다 해. 기분 불안한 아버지 말씀들 듣고 허리 병원 가라, 야야. 하지마, 작가님 말 잘 들을... 미친 만드 클릭 따서 가져와. 아주 까먹지 말고 카톡으로 보내. 은별아, 장난 쳐서 미안하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있다. 뭐? 클립 나도 보내줘. 은별아, 나 왼손인데 얼굴에서 손들 뛰어져. 아, 냄새나. 오늘도 괜찮아? 아, 힘들어. 진짜 제발 저를 죽여줘. 은별 씨, 저 거울인데요. 왜 이렇게 족같이 생기셨어요? 아, 好きで好きで